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태조 이방원에 의해서 앞으로는 로봇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비록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개인 소비, 그러니까 개인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일상생활 로봇 시장이 있고 또 산업용 로봇 시장이 좀 있죠. 근데 각 섹터별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뭐 식당 가시면 로봇이 간단한 서빙 하는 거 엿볼 수 있고 또 무인 그 커피숍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죠. 로봇이 커피를 타주거나 하는 거.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산업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전공정 무인화 생산 설비를 만들겠다라고 또 했었고 또 지금 미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인건비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고 평상 일반의 공장을 짓게 된다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단순하게 한 이게 연초부터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이라면 지금 이것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에 편입은 안 됐지만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SFA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꾸준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자, 최근에 주도주가 없는 증시입니다. 계속 테마별로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판명이 날 때까지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플라이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뭐 75BP는 기정사실이고요. 100BP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이 좀 둘러져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미 반영된 악재다라고 보고 미국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저점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반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세게 하고도 룸을 좀 열어서 4% 이상까지 금리 인상 목표치를 다시 제시하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은 베팅의 구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 베팅을 하게 되면 또 힘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있어서 태조 이방원이 지금 현재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 다소 불안감이죠. 우리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도 나름대로 태조 이방원 내가 매매하든 안 하든 태조 이방원이 굳건하게 그 시장을 떠받쳐 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매매할 게 없다 이런 느낌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매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였지 매매할 것이 없다라는 문제는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들도 과연 내가 이것을 사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점들을 자아내게 된다라면 시장은 일단 이번 주 남은 기간은 관망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FOMC를 목전에 두고 관망 모드로 돌아갈 수, 관망 모드를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좀 종목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좀 그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국 타이어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가가 뭐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도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높지 않다라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해운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뭐 BDI 지수라든지 계속 뭐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배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해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공급망 충격이 물류 배송 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전기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상당히 좀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죠. 거기다가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 주가는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기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한 3만 8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 한 4만 5천 원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야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 현재 해외 지금 입국자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주가가 못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제주도에다가 대규모 카지노라든지 숙박 시설을 완공한 게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픈을 딱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2년 가까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제주와 일본 노선이 아직까지 개설되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개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본 VIP 관광객들의 카지노 입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들 수가 있겠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7월 대비해서 8월 달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일본인 VIP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건데 이들이 이제 제주도를 향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아무래도 새로운 카지노에서 새롭게 하려는 어떤 욕구들도 분명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관심 이제부터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여행 관련 주식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바닥권을 다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 증가 기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롯데 관광 개발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FOMC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뭐 금리 인상은 뭐 그냥 관심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보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나쁘게 해석을 하든 좋게 해석을 하든 흔들고 나서 다시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다음 주부터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FOMC의 이후에 큰 전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약간의 조정, 그러면 목요일 오후장 혹은 금요일부터 좀 일부 분할 매수하면서 다음 주를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확인하고 매수인데 저는 약간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 좀 흔들리고 나서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